긴장하지 마서. 다 우리 기준님이 올해만 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척이나 내가 살아볼까 노로 죽어볼까 힘 많이 들었다 하셔. 네. 그치? 그리고 눈물도 많이 뭐 앞전에서도 많이 눈물도 난 흘렸겠다지만 지금 나는 살아보고 내가 미치지 않았고 나는 귀신병도 걸리지도 않고 인간은 마음병이 걸려는 거야. 어? 남편이랑 살아볼까 일해볼까 제일 걱정이 이거다. 기주야. 어? 아니야? 맞아요. 그거가 멀쩡해져야 우리 기주님이 좀 내가 마음도 잡고 그리고 내가 미안한 나의 자식한테도 내가 엄마 노릇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 네. 솔직히. 어? 근데 언니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 남편분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둘이 이렇게 등졌다 그러지.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래요. 네. 누가 언니가 나온 거야 남편이 나간 거야? 같이 살아요 지금? 아니요. 누가 나갔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나가라 그랬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나가고 싶어 해서요. 답답했다. 남편 또한 우리 기준님이랑 잘 살고 싶었다. 마음들은 무척이나 착한 두 부부다 솔직히. 어? 언니를 바라보자니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 내가 어디 가서 하늘에 빈들 땅에 빈들 지금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죠? 어? 그리고 죽지 못해 지금 사는 인생이야. 사실. 네. 근데 죽을 수가 없어. 억울해서. 그리고 쟤 어떡할 거야. 내 자식은. 나 조금만 더 누군가가 위로해 줬더라면. 나 괜찮다. 나 조금만 지금 누군가가 믿어준 게 있더라면 난 너무 좋은데 내가 이게 귀신이 들린 건지 조상이 들린 건지 신이 들린 건지 내 미쳤나 싶어 지금 우리 언니가. 어? 그리고 많이 언니야? 네. 너무 정신 차리고 살지 마. 지금도 너무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어? 언니가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너 정신과 약 먹고 또 적당히 먹어요. 괜찮아. 편히 얘기해. 들키고 나 흉 잡으려고 오늘 전보는 거 아니니까. 네. 기준님아. 예. 천장에다가 목을 매려고 한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죽으려고 진짜 목을 매려고 네가 액션을 취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바라보니 눈물이 나. 어? 집안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나 좋아서 결혼한 거고 그리고 내 남편 무척 착한 거 말고는 진짜 최고야. 근데 내가 왜 애교도 못 들었고 내가 왜 순간 이렇게 돌았나. 이게 올해 삼재가 들었다 그러는데 이건 올해 수전이 아니라 이미 3, 4년 전부터 들어온 바람이 기준님. 응? 네. 안 참아도 돼. 눈물. 괜찮아. 화면 안 나와요. 네. 응. 그러니 오늘 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고 가라. 네. 자, 어디 가서 마음 잡아보려고 빌어도 보셨단다. 응? 네. 근데 원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마음이 안 잡혀.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 괜히 했나 소리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조금은 이게 안 되나 싶고 오늘 여기 들어온 것도 뭔가 명백하게 시원하게 뭐래도 내 거를 나 살 수 있고 너 잘 살 수 있다. 너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만 있으면 선생님 저 다시 살아가 보고 싶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신다. 맞죠? 네. 올해 마음 더더욱이나 잘 봐. 얼굴 들어 괜찮아. 내가 내리고 볼게. 눈 마주치기가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시전에 삼재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올해 시전에 우리 언니야 조금만 더 남편 못 나 우리 언니가. 네. 어? 네. 나가고 싶고 답답하고 자기도 숨 쉬고 싶어서 나간 거는 알겠는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돌아오라고 말 안 하고 아무 일 없듯이 돌아오면 나 조금이라도 내가 다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시 잡아보고 싶어. 나를 다시 남편이 나를 잡아서 좀 우리 식구 행복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누구보다 이건 내가 소년가? 내가 철없는 엄마인가? 그치? 네. 내가 철없는 아내인가? 남들은 엄마라 그래서 강한 의지대로 살고 아내라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이런데 내가 지금 정신병에 마음병에 우울병이 걸려서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나? 왜 나 자꾸만 건강식에 건강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 몸을 해야 하는 내 정신을 해야 하는 약이나 먹고 있는 이런 바람이 들어왔다 우리 언니야. 응? 네. 예. 뛰어내리는 죽니? 못 뛰어내려. 목맨다고 해서 우리 언니야 목이 매져? 나 죽어서도 저승을 못 가요. 이 얘기는 살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살아보라는 얘기야. 살고 싶다고 바라보라는 너의 기운을 우리 언니의 기운을 내가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쓰러워. 너무나도 가엽다. 솔직히. 그리고 놓고 싶지 않아. 이 내가 가진 운, 내가 가진 남편. 근데 자식 하나야? 네.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딸? 내 팔자 내가 나 닮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는데 걔를 바라보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친엄마가 아닌 차라리 다른 새엄마가 나와서 내 딸을 잘 키울 수 있나? 나는 엄마 된 자격으로 없어. 근데 내가 점점 아파지고 병들고 내가 무능 이게 너무 책임감 없는 엄마인가 싶어서도 우리 언니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울어 오늘 팍 하고 나와. 그냥 이게 점을 보다가도 팍 하고 나와야 속이 풀린다. 살아라. 네. 살 수 있다. 살아라. 네. 어? 네. 너 오늘 이 소리 들으러 왔어. 감사합니다. 울음도 참지 마라. 누가 나 울음 참아서 미치기 일부 직전 괜찮아. 한 번 정도 어디 가서 목나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울고 나고 뭐하고 내가 정신이 해두면 에이 돼서 뭐가 씌인 거 마냥 나도 내가 미쳐버리겠어. 어느 날은 어우 내가 눈물이 다 나네. 어느 날은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가 있을 거야.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면 뭔가 화기가 확 올라와. 네. 그래놓고 왠지 모르게 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네. 나고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것 네. 같은. 네. 그치? 네. 반미친년인가 반미치광인가 이래 우리 언니가 지금. 네. 그 속에서 악귀들과 싸우면서의 지금 우리 언니가 이름 석자석면 내가 나도 순수했어요. 나 진짜 내 남편 사랑했어요. 내가 아이 낳으면서 내가 내 딸 나 어여쁘게 잘 키워주고 싶어요. 하다못해 내 딸 머리라도 빗어주고 내 딸 잘 머리 묶어줘서 예쁘게 단정하게 해서 지금 유치원생이야? 아니요. 좀 더 커서 어떻게든 초등학교라도 내가 잘 보고 내 딸 몸 공부를 해도 내가 잘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바쁘지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그게 안 돼요. 해주면서도 내가 모르게 병이 들어서 저희 아이한테 음료수를 줘도 독극물고를 주는 것 같다 싶고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난 살고 싶어. 아무 일 없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저 학으로 가고 싶어. 나 병들지 않고 아니면 그때 병들라고 할 적에 내가 이젠 알았으니까 나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형편이 없는 인간이었나? 나 이렇게 형편이 없는 엄이었나? 아내였나? 그게 너무 아프고 선생님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나도 누구보다 살아보고 싶어서. 너무 서러워. 솔직히 서러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눈치를 바라보고 지금. 언니야. 너무 완벽할라 하지 마라. 세상 사람 다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남편한테 용서할 필요. 둘 다 올해의 이혼 수전. 내년까지 네가 삼재의 아홉수가 드러나서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제. 삼재까지 들어서 내가 이래 볼까 사람이니까 너도 마음을 못 잡는 입장 중에 하나다. 우리 언니도. 근데
잘못하게 되면 내 남자도 나한테 질리고 학을 떼어서 숨을 쉬고 싶어서 나갔고 이게 집안은 집안 꼴대로 되지 않고 어? 그리고 내년까지 이별수는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이거를 눌러. 누르라는 건 이혼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치? 지금 이 상태에서 언니 이혼하고 내 자식까지 못 보고 내가 자식 하나 내가 키운다 그래도 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돼.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전한 신이 들어온 거면 모르는데 온전한 신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 조상의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내가 빌어 가셔야 되는 사람이야. 봐봐라. 어느 날은 내가 시추기쭉 나 혼자 모르게 눈물은 나는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악녀 같아. 그리고 내 얼굴이 이제는 싫어. 순수했던 눈빛 어디 갔을까? 그리고 맑고 웬만하면 참아내고 좋은 얘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던 이분은 어디 갔을까? 내 모습이 점점 진짜 마귀들과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악녀가 된 것 같고 살아라. 살려 죽게 하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야 지금. 언니야 어?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어. 두 부부 화합해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이혼수는 막아라. 그리고 이 남편을 잡고 가는 게 맞나요? 너 죄인 아니야. 열심히 살아줘. 근데 남편도 마음을 지금 거의 많이 닫은 상태다. 그죠? 네. 뭐라고 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살려달라 하면 얘가 또 왜 시작인가 이렇게 싶고 왜냐하면 언니야 밤 미치광이 거를 다 봤어. 아니야? 네. 맞아요. 왜 원망을 했을까 싶어. 근데 나 아플 때 나 좀 병이 들어왔을 때 우울증도 들어오잖아? 그때 내 남편이 조금만 잘한다고 나한테도 참아주고 잘했는데 그냥 한 달만 더, 두 달만 더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야속함도 없지 않아 있으시다. 응? 근데 우리 언니네 남편 원망 안 해. 네. 그치? 네. 원망할 수 있는 남편이 못 돼. 왜 다 내 죄인가 싶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언니가 죄인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니 내 자식 위해서 살아. 내가 이혼하면 내 딸은 어떡하고 내가 죽으면 내 딸은 어떡하나. 그리고 내 딸이 이제부터 사춘기 바람이 일찍 들어와 있는데 내 딸이 너무 우울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 언니야. 좀만 살아. 두 부부. 우리 언니의 여기 이렇게 너울이 써져 있는 그 너울. 어? 하다못해 그것이 뭐 좋지 못한 구진조상이 나한테 씌었다고 하더라도 너울너울하는 것만 걷어내고 나면 그래도 내 부부의 화합을 인해서 내가 당장 세월의 용서는 못하더라도 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언니야, 언니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어. 하나님이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성모 마리아님이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부처님이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천지 신명이 됐죠. 조상이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 언니의 심정이란다. 그죠? 네. 살고 싶지? 네. 웃고 싶지? 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지. 그리고 그냥 내 딸한테 평생 내가 갚고 싶지. 네. 언제 하나 봤니? 언제 딸 하나 봤니? 응? 언니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아니라 딸 하나 봐서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그러고도 남을 인성에 그러고도 남을 성격의 사람이다. 정말이야. 많이 안아주자. 응? 약 드세요 혹시? 네. 먹지 마시. 아까도 그랬지. 이게 정도를 넘었으면 나도 모르게 희한한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가만히 이렇다가 또 약 기운 들으면 내가 몸이 쏙 떨어. 누가 보면 너 수살기가 있어갖고 떠는 줄 알 거야 우리 언니야. 아니야. 의존하지 마.
먹어야 될 땐 먹어. 좀 약하게 먹고. 네. 매일같이 먹지 말고. 더 극도로 오늘 올라올 땐 나도 모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수위가 올라왔다, 이 소리야. 비타민으로 먹자. 네. 내 정신 건강해지는 비타민을 종합 영양제로 먹자. 딸 지켜야 되니, 아직. 지켜야 되잖니.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딸을 지켜야 될 거 아니니. 이 상태면 어떻게 데려다 키울 거야. 그래도 딸은 엄마가 좋단다. 그래도 딸은 우리 엄마가 조금 아프고 조금은 우리 엄마가 많이 웃어준다고 웃어주는데 그게 조금 진심이 아니라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잘 크고 있단다. 응? 근데 그게 미안해. 근데 서서히 내 기운을 내 딸이 타서 내 딸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어린 나이지만 사춘기에 바람이 일찍 바람이 불어버려서 예민해지가가 그지 없을 수가 있단다, 우리 언니야. 도와줄게. 살려줄 테니까. 어? 지금은 약 먹는 수위. 그리고 운동 끊어서 내가 땀으로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걸 다 빼. 신 받을 건 아니야. 단지 받아서 모실 것도 아니다. 신주단지 모셔서도. 직장 다녀요? 네. 어떻게 직장 가니? 직장 가려고 자야 돼서 사니? 그 이쁜 고운 얼굴 어디 갔어? 응? 왜 내가 자꾸 취해가고 왜 이러고 가니? 겨우 3, 4년, 4, 5년 전에 불어온 바람이 나의 30년 인생을 아수라장 만들지 않게 버티라고. 버텨. 알겠지? 가여워서 그래. 내가 밖에 서 있다가도 눈물이 나. 어, 나 일어난 거야. 나 제정신이야. 나 마음 괜찮아. 나 어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 충분한 자격이 돼. 그래. 서로 살다 보니 어린 나이 애들 만났다. 어? 그렇지만 일찍 만난 건 아니지만 겨우 늦게 난 만나서 결혼을 했어. 남편도 삼재가 들다 보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기 딴에도 아홉수를 곱게 넘기지 못하다 보니 집안에 불화가 들어온 거야. 자, 안땅이 잘 돼야 자손이 잘 된다. 안땅이 잘 돼야 내 남편이 잘 된다. 그렇다고 우리 언니야. 언니가 무슨 다른 남자 만나갖고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니는. 지금 그건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런 죄업을 겪진 않았어. 내 마음에 단지 나의 자. 그 내 존재성. 난 누군가, 여긴 어디? 여기는 어떻게 왔니? 어떤 용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건 뭐 살고 싶어서. 네. 살고 싶지? 그럼요. 행복하고 싶지? 그럼요. 이 악물자. 도와줄게. 자, 조상정리 잘하고 삼재나 잘 풀어서 두 부부의 합을 해서 네가 갈 수 있는 이 개꽃병이라 그래, 우리 언니야. 조상들이 나한테 노을 오면 내 마음이 아닌 게 우울했던 게 확 올라와죠. 근데 약을 한두 달만 먹은 게 아니오. 오래돼 묵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내가 의지하는데 내가 이 약을 먹으면서도 멈춰야지 하면서 밥은 안 먹어도 그건 먹잖아. 네. 그치?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보여서.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병자로 너 스스로가 내가 병자다고 인정할래? 병자 아니야. 살아. 살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왔잖아. 그죠? 네. 괜찮아. 그 기운전도 안 좋은 정도는 내가 잡아줄게. 그러니 우리 언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번 다시 살아보자. 기간이 한 달, 한 달, 두 달? 안 돼. 그러나 6개월이 넘어가고 8개월이 되면서 서서히 두 부부가 합해고 너만 버티면 돼. 그러고 나면 내가 그래도 39이 들어오면, 어차피 저렇게 이게 9수가 들어오면서도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바람 들어와. 내년 3월만 잘 버텨라. 까지만. 버틸 수 있잖아. 너 언제 어떻게 되면 된다라는 요거라도 희망적인 오늘 메시지를 듣고 싶잖아. 네. 그래야 그게 버티는 끈이 되고 희망이 돼서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때 가면 좋다고 이런 뭐래도 오늘 하나 들으려고 한 거야. 맞습니다.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게끔. 그 진짜 이혼 도장 찍자고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줄게. 용기 내. 다른 남자랑 산들 용기가 있겠니?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언니도 남편 무척 사랑해. 맞습니다. 뭐 놓치고 싶다 안 놓치고 싶다를 떠나서 놓치고 싶지 않아. 절대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여자로서 표독했던 거 못해줬던 거 다시 용서받으면서 우리 세 식구 그리고 나를 좀 여자로서 볼 수 있는 어떤 여성 성적인 것도 조금은 다시 두 부부 화합으로 내가 붙여줄게. 신랑도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 사랑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해. 근데 너 나 사랑한다고 자꾸 바라지 마.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자기도 마음을 다쳤잖니. 근데 남편이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간 거야. 네. 어? 처음부터 저 미쳤나 봐 이래갖고 나간 게 아니라 바람나서 짐 싸고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사니. 그러니 이제부터 용서를 구하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힘들었겠다 그 사람의 아픔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봐봐. 그 사람도 너랑 살고 싶다. 근데 자기도 우울증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러는 거야. 알겠죠? 어? 한 번 정도는 용서를 구해. 입이 안 떨어져도 해봤는데도 소용없어요 말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야. 헤어질 부부가 아니다. 너 헤어질 부부였으면 진작 헤어졌어. 2년 전에. 작년에도 헤어졌어. 모르게 매년 고비고비를 가니. 못 헤어지고 끈질긴 인연이라 생각하면 이양 울고 버텨서 살아내. 니네 부부 그래도 서로가 용서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정상이다. 네. 웃어. 네. 웃어라. 눈물을 흘려도 그냥 입은 웃어라. 그게 아주 행복한 눈물이. 그러니까 오.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 내가 그거 듣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네. 저는 항상 감사해요. 바로. 괜찮다. 네. 알겠지? 그러니 그 고비를 못 넘긴 거니까 그 고비 수저 이렇게 돼도 땜질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잠깐만. 용사장!